오늘부터 브이로깅 시작. 아, 이거는 방탄 커피. 제가 매일 마시는 거죠. 아, 내 얼굴이 완전히 부어가지고 이 눈에 쌍꺼풀이 짙게졌어요. 나 이전에 샤워는 해야겠죠? 이 시트리 비누를 써요. 이제 뭐 흘러나오는 게 클래식인데 저는 항상 클래식을 듣는 걸 좋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샤워할 때만큼 항상 클래식을 틀어놓고 이게 라즈베리 향이어가지고 되게 향이 좋아요.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찬물로 샤워하면 되게 건강해진다 그래가지고 한겨울에도 엄청 추울 때도 찬물로 샤워했는데 나 이제는 샤워 마무리할 때만 찬물로 해요. 이건 필터야, 필터. 네, 물을 깨끗하게 네, 걸러주는. 지금은 이게 하얗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끝. 완전히 끝났습니다. 편한 옷을 선택했어요. 오늘은 왠지 편한 옷. 출발. 맨날 헷갈려요. 제 1층인지 2층인지. 내가 도대체 차를 어디에다가 댔는지. 차에 탔습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너무 예쁘게 해놨어. 보라색을, 그죠? 응. 보라색을, 오. 엄마하고 병원에 왔어요. 피 검사 또 했죠? 오늘은 많이 뺐어요. 다섯 병이나. 다음 주에 또 다시. 어머니가 동네 병원에서 류머티스 관절염이 의심된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도 아직 결과는 안 나오겠네요.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엄마하고 서왕 돈가스집에 왔어요. 오늘은 사람이 웨이팅이 없는 것 같아. 여기 엄청 인기 있는 식당이거든요. 맛있어요. 이게 메뉴예요. 메뉴. 물에다 로즈마리를 해서 로즈마리 향이 나겠죠? 이게 바로 서왕 흑돼지 서왕가츠고요. 그리고 엄마는 모듬가츠. 이거는 새우고 얘가 생선이죠. 생선. 흑돼지. 생선가스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샐러드 우동. 네. 우동면에 샐러드를 같이 한 건데, 이 소스는 참깨 소스. 참깨 소스를 여기 오면 항상 극찬하시는 메뉴. 이렇게 우동면이 진짜 쫄깃쫄깃하거든요. 돈가스 두께 좀 보세요. 두툼하죠.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찍어서 흑돼지 돈가스. 엄마 옷을 빨갛게 입으셔가지고 잘 어울리시네요. 꽃이랑 야 하트 꽃으로 하트를 만드셨네. 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가득입니다. 아,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역시 바다는 기대 없이 와도 최고네요. 쭉 해안 따라 가볼까요? 이야 시원해요. 바다향. 아블로 에스파뇰 un poquito. Me encanta mucho. Me encanta mucho. 어머니는 제가 아빠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빠한테 살아야지. 그렇죠. 언젠간 저도 아빠가 되겠죠. 저를 똑 닮은 딸을 낳은. 어머니 병원을 모셔다 드리지 않았더라면 이 좋은 바다 구경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집에 방구석에 박혀서 작업을 하고 있었겠죠. 오 예쁜데. 어릴적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 졸려가지고요. 잠깐 차를 옆에 세웠는데요. 운이 좋았는지 예쁜 정원이 하나 있어요. 짠. 뒤에 보이시는 게 바로 절죽. 와우. 여기 장난 아니죠. 절죽이 그냥 겹이야 겹. 이야. 낮잠에서 깨고 편집 작업을 했어요. 아 거의 한 시간 내내 집중했더니 또 좀 쉬어야겠네요. 편집은 즐겁지만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 같아요. 엄마하고 같이 저녁 식사 준비. 오늘의 메뉴는 바로 김치 아보카도 볶음밥. 어허허. 아보카도. 짠. 먹어볼게요. 아보카도랑 김치.
저는 아보카도를 되게 좋아하고 김치는 어려서부터 워낙 좋아해서 맛있어요. 너무. 그리고 아보카도는 완전 식품이잖아요. 몸에 완전 좋은. 예전에는 이렇게 글로 일기를 많이 썼었어요. 매일 글이 항상 편했고 내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시간이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하루 일과 일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제 스스로도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지만 되게 즐겁고 또 이 영상을 찍는 시간만큼은 또 다른 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속에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첫 번째 브이로깅 이렇게 마칠게요.